다음엔 제목 뭐예요? 이혼의 형성과 표현. 그렇지. 이혼의 형성과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데 먼저 이제 이혼이라는 게 뭐냐 거기부터 이제 좀 접근해볼까 합니다. 자, 이혼이 뭐냐면 이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가 옮겨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자 이동을 인해 원자가 우리 아까 원자 배웠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띄었어? 문제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띄었어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중성을 다시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플러스도 안 띄고 마이너스도 안 띄는데 전자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자 이동하면서 전환을 띄게 됩니다. 전환을 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온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원자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자만 생각해 보면은 자 어떻게 돼 있냐?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뻗어 있었죠. 전자들이 이렇게 있었죠. 어? 그래 안 그래? 네.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있었지. 근데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동을 합니다. 이동. 밖으로 나가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바깥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전자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원자의 공통성을 썼어. 원자의 질량이 어떻다? 매우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매우 크니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자는 쉽게 에너지를 얻거나 잃으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성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정전기. 뭐 정전기도 그렇고요. 비슷한 원리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온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양이온이라는 게 있고 보카리스웨트 또 하나는 음이온이라는 게 있어. 파워웨이 양이온은 말 그대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데 자, 양이온은 그럼 왜 플러스 성질을 띠느냐? 얘는 뭘 하니까? 전자를 어떻게 해? 전자를 뭐 한다? 잃는다. 전자를 잃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을 띠는 거지. 핵전하는 변해가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줄어들죠. 얘는 반대로 전자를 뭐 한다? 전자를 뭐 한다? 얻는다. 전자를 얻기 때문에 이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태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양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형을 그려봤느냐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이렇게 원자가 있어. 원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전자가 4개가 있다 칩시다. 전자 4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되는 거냐? 여기 빈 공간이 딱 생겨. 그러면서 전자가 나가버리는 거지. 일단 비어.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과를 한 입 펴 물었습니다. 이게 양이온의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음이온 같은 경우는 다섯 개가 있다고 칠 때 여기 이제 누가 오느냐? 전자가 이렇게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자가 붙어 있었죠.
형하고 이게 음이 오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전자는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요.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요. 옥텟 규칙. 알겠어요?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고 이 옥텟 규칙에 따라서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옥텟 규칙이 뭐냐? 정의를 해보자면 가장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위치를 시키는데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위치를 시키는데 전자를 그냥 아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어떤 모형이 그리기 편하다고 그랬어. 보호의 원자 모형이 그리기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보호의 원자 모형이 그리기 편해. 옥텟 규칙이 뭐냐? 가장 바깥쪽, 우리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수. 최외곽 전자의 수가 몇 개로? 여덟 개로 맞춰 지는 성질. 우린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옥텟 규칙.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이게 옥텟 규칙. 그럼 왜 이렇게 맞추려고 하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야 전자는 뭐가 되냐면 전자가 아니 전자는 원자가 안정해지게 돼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원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해요. 그대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원래는 서 있었죠. 서 있는데 의자 앉으니까 편하잖아. 근데 의자 앉아 생각하니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핸드폰을 놓고 들어두고 싶죠. 괜히 뭐해? 자고 싶잖아. 사람이 이런 원리가 적용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원자도 뭐 하기 원하냐면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 안정해지는 방법이 바로 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옥텟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라는 걸 끌고 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주기율표. 앞으로 주기율표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 순서가 있어. H E 순서가 있어요. 앞으로 주기율표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B E B C N. 너무 이쪽으로 왔네요. 이런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네온? 응, 네온. 그 다음에 염소, 아로, 그 다음에 칼륨, 칼슘까지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게 어떤 원리로 그려진 거냐면 이 옆에 보면 숫자들이 있어.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지고요. 여기는 1, 2, 13, 14, 15, 16, 17, 18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을 우리는 족이라고 해요. 8족. 여기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죽이라고 해요. 죽. 근데 중요한 건 죽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 전자 껍질의 수를 의미합니다.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어요. 껍질. H는 껍질을 흔들고 그리고 족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뭘 확인하신다냐면 이거는 최외곽 전자수. 최외곽 전자의 수를 이 족으로 확인하신다. 알겠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느냐? 여기 뒷자리 있죠? 1, 2, 3, 4, 5, 6, 7, 8 이 숫자가 뭐냐면 최외곽의 전자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베릴륨이라고 치면 베릴륨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벨륨 원자를 한번 볼게요. 벨륨은 어떻게 생겼냐? 원자 핵이 있고요. 그다음 그 주변을 전자를 돌고 있는데, 자 2주기지. 전자 껍질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 두 개입니다. 그 제일 안쪽에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전자.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다 몇 개를 가지냐면 이 두 개를 가지는 거. 그럼 그대가 거기에 지금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있으니까 몇 개를 맞춰야 돼? 네. 몇 개를 맞춰야 돼? 여덟 개를 맞춰야 된다. 여덟 개를 맞춰야 돼. 그럼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야? 네 개. 왜 네 개가 필요해? 네 개. 가장 바깥쪽만 공식적인 거. 여섯 개. 그치. 여섯 개가 더 필요한 거야. 혹은 얘가 뭘 하게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안쪽에 두 개만 놔둬도 돼. 그럼 여섯 개를 얻어오는 게 편해? 아니면 두 개를 버리는 게 편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베릴륨은 어떻게 되냐면 베릴륨 이렇게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다 버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 플러스가 됐잖아. 양은 되는 경우죠. 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뭘 볼 거냐? 산소를 볼 거야. 산소. 산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산소 말고 플로린을 한번 볼게요. 플로린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린은 어떻게 되냐? 껍질 두 개죠. 그럼 가장 바깥쪽에 일곱 개 두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두 개 되느냐? 일단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럼 플로린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몇 개를 맞춰야 되는데? 여덟 개를 맞추던지 아니면 일곱 개 버리고 두 개만 남기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더 편해? 뭐가 더 편해요? 두 개를 버리는 게 편해? 가장 바깥쪽에 여덟 개를 맞추려면 뭐가 편해? 두 개를 먹어야죠. 두 개를 왜 먹어? 일곱 개 있는데. 아 일곱 개요? 여섯 개인 줄 알았어요. 바보입니까? 몇 개예요? 여기 지금 7이라고 써져 있잖아. 한 개를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플로린은 어떻게 하는 거야? 플로린은 어떻게 하느냐? 전자를 한 개 들고 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응? 마이너스 한 개 가끔 갖고. 그치, 마이너스 한 개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어쩌 있다가 갑자기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두 개를 내다 버려야 되는 거야. 여기는 바깥쪽에 한 개를 들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런 원리로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내용은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책에는 없어요. 왜냐면 중2 때는 일단 외워야 되거든. 일단 외워야 되기 때문에. 중3에 배우나 고등학교 때. 그러긴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해볼게요. 몇 개 한번 시험 삼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염소죠, 염소. 염소 있지. 염소는 그러면은 전자를 갖고 오는 게 편해, 버리는 게 편해? 전자를 갖고 와야죠. 몇 개 갖고 와야 돼? 마이너스 한 개요. 그치. 한 개만 들고 오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하나 들고 오겠죠?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 같은 버려야죠. 한 개를 버리는 게 편하겠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개는요? 무슨 네 개? 아니 그 전자수 네 개는 아 여기? 이 친구들?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아직은 배우지 않아요. 랜덤. 아직은 배우지 않아요. 아직은 배우지 않고 나중에 배우.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온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이온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자, 이온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칼슘 이온이다 라고 하는 건 CA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양이온. 양이온의 표현 방법인데 이거는 뭘로 읽어주냐. 칼슘 이온으로 읽어줘요. 칼슘 이온을 읽어주는데 여기서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오른쪽 위는 뭘 표시해 주냐면 여기는 전하량을 표시해 줘.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만 보면 전자가 몇 개 도망갔다는 얘기야. 두 개. 두 개 도망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전하량을 표시를 해주면 돼요. 전자가 두 개 도망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자, Cl 마이너스. 이거는 뭐라고 읽어주느냐? 염화 이온이라고 읽어줘. 염화 이온이라고 읽어줘.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소 기호 위에 뭘 표시했어? 전하량 표시했는데 이거 그냥 마이너스 하나 붙어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1은 보통 생략을 해줍니다. 한 개. 그치. 한 개를 얻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르는 명칭이 약간 다르죠. 여기 칼슘 이온인데 여기 염화 이온이잖아. 여기서 읽는 방법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읽는 거냐? 양이온의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주느냐? 양은 어떻게 읽어주냐면 원자의 이름, 원소 이름 플러스 이온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읽는 법이 간단하죠? 그럼 음이온은 어떻게 읽어주느냐? 음이온은 어떻게 읽어주느냐? 자, 원소 이름 원소 이름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무슨 무슨 화 이온이라고 해줍니다. 무슨 무슨 화 이온.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뭐는 끝에 있는 무슨 무슨 소 있으면 이 소는 뭐 해준다. 생략을 해줘야 돼. 염소 이온이 염화 이온. 염소니까 염소 화 이온이 아니라 그냥 염화 이온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그거지. 뭐야? 어, 맞아. 그 원소 중에서 이름이 제일 긴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열 자리 이상 긴 거지.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열 자리 이상은 없어요. 예시 한번 해볼게요. 뭐를 읽어주면 될까요? 오가 산소입니다. 산소의 산소. 이건 어떻게 읽어줘야 돼? 어, 산, 어떻게 읽어주는 거야? 산화이온이요. 그치, 산화이온이 되는 거지. 잘 알고 있는 거지. IQ가 높으니까. 마그네슘. 그치. 마그네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그쵸? 산소랑 수소잖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특유의 고유 명칭이 따로 옵니다. 얘는 뭘로 읽어주냐? 수산화 이온이에요. 수산. 알겠습니까? 수산화 이온 됐죠?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SO4가 마이너스. SO4는 뭐예요? 이거는 황산 이온이라고 해요. 그냥 고유 명칭이니까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NH4+. 이거는 NH4는 뭐지?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요. 농협에서 발견했지. 그 다음에 NO3- 이게
이거는 노 무현 질산염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책 보고 이제 몇 가지 더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지? 이거는 이렇게 말하네요. 충분히 할 수 있어. 1단원밖에 안 되는지.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응?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모형으로도 표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모형으로. 그쵸? 모형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이 원칙은 시험에 나오는 거죠? 네, 시험에 나옵니다. 열심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모형을 어떻게 보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먹고 뱉은 거, 전자를 먹거나 뱉은 거 이제 해보면 되겠지. 아까 플로린 같은 경우는 여기 핵전화량이 얼마나 됐어? 플로린 핵전화량이 얼마나 됐어요? 한 5개 플러스 9죠. 왜요? 전자가 총 몇 개야? 아, 저 바이트 플러스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저 4개 플러스 4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표시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근데 이 이온 같은 경우는, 이온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물의 경우. 지금 어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질을 띄고 있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그러냐면, 전해질이라고 불러. 얘들이 물에 녹으면 자유로워진단 말이야, 물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뛰니까 전류가 흐르겠지. 물에 녹였을 때.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이지. 이걸 우리는 전해질이란다.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 되죠.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그렇죠. 전류가 흐르겠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냐면, 우리가 소금을 물에 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생겨요. Na 플러스 그리고 원조는 뭐 Cl 마이너스 Cl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연화이온이죠. 물론 낮게 그렸습니다. 그럴 때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여기 내가 전극을 뽑았다고 칩시다.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야.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나트륨 플러스지. 그럼 누가 따라가겠어? 일로 가겠지.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죠. CL은 어디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거 그 과일 전구랑 비슷한 원리예요. 맞아요. 그 원리. 과일도 그러면 뭐가 있다? 이온들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비전해질은 이온 상태가 안 돼. 설탕물 같은 경우는 전류 흐려져봤자 흘러 안 돼. 안 흐릅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전해질이라고 해요. 기억해 주세요. 비전해질.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이온들은 플러스 성질이나 마이너스 성질 갖고 있잖아. 그럼 서로 뭐 하겠어? 끌어당겨서 결합을 하겠죠. 끌어당겨서 결합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 이온이랑 나트륨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있어. 얘들이 결합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나이온 이온. 결합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 생기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줄 거냐라는 거죠. NC. 어떻게 읽어줄 거냐? NaCl.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그때 얘 이름은 뭐예요? 얘 이름은 염화 나트륨. 나트륨입니다. 어떤 식으로 읽어주느냐? 음이온을 먼저 읽어주고 양이온을 읽어주는 방식이에요. 읽을 때는 이렇게. 쓸 때는 뭐부터? 양이온 써주고 음이온 써주는 거예요. 영화트륨은 우리가 Na, Cl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얘는 일가라면이지. 플러스가 하나잖아. 얘는 일가음연이죠. 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이온이 있어요. 얘는 이가야. 근데 Cl-가 있어. 얘는 일가야. 그럼 얘들은 어떻게 결합을 할까? 이온 결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전하량을 맞춰줘야 돼.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합이 0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마그네슘에 하나가 올 때 염화 이온은 몇 개 와야겠어? 두 개. 그렇지, 두 개가 와야 되는 거지. 이게 두 개가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결합하게 됐냐? M, G, C, L, 2. 이러면 이 2자가 어디로 왔어요? 두 개 있던 게 이런 식으로 왔지. 여기 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크로스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알루미늄 이온이랑 산화 이온 몇 대면서 결합할까? 몇 대면서 결합할까? 그러면 저 3대 2니까 6대 3, 6대 2대 3으로 결합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l 2 O 3. 이름은 어떻게 읽어줘요? 뒤에 앞으로 오고 앞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읽어봐요. 산소 이온이잖아. 이온이잖아. 3산화 2 알루미늄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 그냥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읽어줘도 돼요. 알겠어요? 왜 산화예요? 산화 이온이잖아. 산소. 아.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읽어준다고요. 예스. 그럼 몇 가지 또 해봅시다. 산화 이온이. 몇 가지 해봅시다 또 그러면. 케이시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예요? K가 칼륨이고 C가 뭐고. CL이에요. C가 아니라. 아, C죠. 칼륨이랑 염소라 같았는데. 읽어봐요. 칼륨이 그러면 K가 한 개니까. 읽어봐요. 칼륨 아 뒤에 오니까 그럼 시 그럼 염소부터 읽어야 되니까 염소 두 개인데요. 하나인데요. 왜? 칼륨 일가인데요. 근데 염소가 두 개잖아요. 염소 한 개인데요. 글자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그냥 덩어리 상하잖아요. 아 칼륨이랑 염소랑 합치면 음이온 어떻게 읽어줘라? 뭐가 이온? 이온은 빼고 어떻게 돼요? 자 뒤에 밝은다고 했어. 염화 염화 칼륨. 칼륨이겠지. 자 염화 칼륨 이렇게 읽어줘야지. 아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알았어. CU 구리 어떻게 읽어줘? 구리 염소 그러면 구리 염소 염화 구리 그치 염화 구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PBS PB는 납입니다. 납? 어떻게 읽어야 돼? S가 황, S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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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상황 나비 되겠지. 알겠습니까? 너무 진지했어요. 난 BA 당이 있는 거지. B가 BASO. B가 아니라 BA예요. 발음입니다. 발음. 발음? 어떻게 해야 돼? SO는 뭐예요? 아까 SO 이거 여기 있었잖아. 황산이요. 그러면 황산. BA가 뭐라 했죠? 발음이다. 황산발효. 황산화합. 그냥 황산발음이지. 발음. 여기는 고유명칭이라고 했잖아. 네. 화 안 쓴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차피 뒤에 소당동 3에 가면 해야 돼.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